안녕하세요. 테니스 선수 권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해외에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전 8시 50분이고 제가 이제 훈련을 나가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에서 나와서 훈련하러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데이비스컵에 와 있는데,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에 와 있는데, 9월 17일부터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잔디코트에서 시합이 있어서 지금 훈련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뉴질랜드랑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뉴질랜드에 자가격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와서 미국에서 국가대항전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대표팀 남지성 선수, 그래서 제일 이쁘신 다정인나, 그리고 이덕희 선수, 저기 앞에 보이는 정민성 선수, 앉아서 모자 쓰고 있는 홍성춘 선수, 저기 다시 여자분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입니다. 저기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 검은색 모자 쓰신 분이 송민규 선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또 한국 선수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머리띠 선물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 밖을 나와서 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호텔 앞이에요. 미국인데 날씨 좋죠? 네,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가보실까요? 네, 이제 테니스장에 도착을 했고요. 테니스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잔디코트에서 시합을 해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관중석 보이시죠? 저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17일부터 국가대항전을 하려고 해요. 이 코트가 정말 이뻐요, 여기. 네, 건물 정말 이쁘죠? 헤이지클럽. 외국인도 계시네요. 저기 앞에는 이제 홍성찬 선수가 방금 욕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인성이 안 좋은 친구예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럼 이제 운동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안녕.
지금까지 미국 훈련 브이로그였는데요. 네, 앞으로도 종종 리코TV에서 저희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리코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